패션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모이는 그 방식이 새로운 행성에 모이는 그런 모습이랑 닮아 있구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나더 플래닛과 아르코의 디렉터 김문수라고 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시를 썼었고 그림을 그리게 됐고 은유적으로 풀어내거나 압축해서 담아내고 그 방식이 재밌게 느꼈었고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게 되고 졸업하고 경영 쪽에 커리어를 계속 쌓아왔었어요.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어나더 플래닛이라는 커뮤니티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각자 다 다른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하지만 그 패션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모이는 그 방식이 새로운 행성에 모이는 그런 모습이랑 닮아 있구나. 이런 것들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최종적인 그 브랜드 모습이랑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나더 플래닛이라는 이름을 만들었고, 패션에서의 어떤 활용점정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포인트가 주얼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원석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야겠구나. 디자인을 접근할 때 저는 이제 뭔가 절제하고 미니멀하게 군더더기가 없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컬렉션의 제목은 웨이브예요. 강물이 흘러왔다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거기 위에 일렁이는 물결이라든가 빛에 반짝였을 때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움을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10년 플랜을 짜서 지금까지 왔던 건데, 앞으로 한 5년 정도의 시간만 더 주어진다면 내가 원했던 만큼은 할수 있지 않을까. 어나더 플래닛이라는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너무 확고하고 사람들이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보고 싶달까요? 지금 AP라는 브랜드, 아르코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걸로도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음껏 느끼시고 좋은 영감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